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94년 조계종단 개혁 후첫 합의추대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이 취임 100일을 넘기면서 핵심 종책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계종의 총림 방장 교구장 임기 만료가 절반 넘게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종단 안정의 분기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94년 이후 첫 합의추대로 총무원장이 된 진우 스님. 취임 때부터 시작한 108배가 100일을 넘겼지만 스님의 108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책이 이제 총무원장이고 종단의 이제 행정 수반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일에 있어서 풀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많은데 그것을 부처님께 불보살님께 서원하는 그런 이제 뜻을 이제 담았습니다. 그래서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협의회장 소임을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이 맡은 가운데 오는 17일 화엄사 광주 빛고을 포교원에서 첫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는 종단 차원의 상월결사 인도 순례를 시작으로 3월 중순에는 인도 뉴델리 일대에서 한인도 수교 50주년 문화 행사를 갖습니다. 4월 중순에는 경주 남산 11곳 마해 부처님 바로 모시기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며 5월 20일에는 연등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모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그러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우리 종단으로서도 우리 불교의 장자 종단으로서 국민들의 마음이 편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조계종은 다음 달 7일 80 총림 방장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시작으로 24개 본사 중 절반 넘게 지도자 선출 논의에 들어갑니다. 6월에는 쌍계 총림과 금종 총림 방장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올해 주지 선출을 논의해야 하는 교구 또한 9곳에 이릅니다. 3월 수덕사, 4월 선운사, 5월 통도사, 7월 대흥사, 10월 봉선사의 주지 임기가 만료되고 월정사도 연말에 주지 후보 선출 산중총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인사 주지 현흥 스님이 이미 사퇴를 했고 용주사와 불국사 주지 또한 지난해 임기가 만료됐기에 이들 교구의 발걸음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조계종은 94년 이후 첫 합의추대 총무원장에 이어 24개 본사 중 19곳이 무투표로 중앙종회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절반 넘는 교구가 새로운 지도자 선출을 논의해야 하는 올해, 종단 안정과 발전을 위한 진우 스님의 108배는 더욱 간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